안녕하십니까, 단타TV입니다. 겐지 스킬 가이드 설명드릴게요. 일단, 겐지 스킬은 뭐, 많은 분들이 하시죠. 생긴새부터 벌써 충돌을 유발할 정도로, 남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캐릭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우스 왼쪽은 세 발을 연속으로 날려보내고요. 세발 연속으로 날려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중장거리에 썼을 때 좋은 캐릭이고요. 겐지를 연습할 때 가급적 그 표창을 헤드샷 좀 힘들더라도 헤드를 노리는 식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몸통을 좀 힘, 난 진짜 샷발이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다 싶어도 몸통보다는 가급적 헤드를 이렇게 노리는 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고요. 이세 발이 연달아 앞으로 나가지만 움직이면 보시면 지금은 약간씩 이제 보면 좌우로 약간씩 좌우로 이제 벌어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적들의 움직임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자리에서 서는 건 이제 적의 뒤치기 들어갔는데 저격수가 뭐 멍하니 서서 저격하고 있다 그럴 때는 헤드를 맞춰가 세발 쏘면 세발 쏘자마자 바로 평타를 쓰는 척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때 말고 움직이면서 항상 엔진은 항상 움직이면서 이중 2단 점프 기본적인 패시브로 벽타기 그다음에 2단 점프가 있기 때문에 2단 점프 점프했다 또 점프하기.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써주는 게 좋아요. 마우스 오른쪽 헤드를 노려가지고 그 이유 자체가 마우스 오른쪽이 그 연사 속도가 빨라요. 연사 속도가 마우스 왼쪽보다는 마우스 왼쪽은 상당히 좀그 재장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제 모션이 다시 쏠 때까지 모션이 조금 긴 편인데 지금 봐요. 근데 그 가만히 서 있는 적이 저기 있다 싶으면 마우스 왼쪽으로 헤드 세발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난전일 때는 마우스 근거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중거리에서 원거리에서는 마우스 왼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방방 뛰어요. 방방 뛰면서 헤드를 노리는 식으로. 물론 이렇게 좌우 와리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가 너무 패턴이 또 뻔하니까 한번 뛰다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한 점프 한번, 그다음에 두 번째 점프 오른쪽 이런 식으로. 엠신드냐고요. 이 스킬은 뭐 튕겨내기 스킬. 적들의 이제 공격 자체 튕겨가지고 잘 봐요. 이제 이 튕겼을 때 에임 쪽으로 내가 그 중앙에 있는 이 에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이 스킬 눌렀을 때꼭적 에임을 적들 원치 투 머리 헤드 쪽으로 노리셔가지고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생존기이면서 공격기도 되는 시프트를 잘 쓰는 겐지가 정말 중요해요. 시프트는 전진기인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고요. 이동기로 쓸 때는 이제 그 이동 범위 뭐 위쪽이나 이동기로 쓸 때는 2단 점프하고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뒤로 도망갈 수도 있고 전방위로 이를 써 앞으로 바라보면서 적들이 있는 위치로 쓰면 전진기 평타 쓰고 바로 평타 송기술 평타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하고요. 일단 그 겐지의 기본적인 콤보는 평타, 시프트, 아 마우스 왼쪽 시프트 그다음 평타예요. 이걸 평타로 해야 하나? 주목 공격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근접 공격이라고 할게요. 자꾸 평타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평타는 마우스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겐지의 콤비네이션은 중거리면 마우스 왼쪽을 때리고 쉬프트 그다음 평타 아 근접 공격 평타는 마우스 왼쪽 어느 정도 피 이제 표창질하다 어느 정도 피가 떨어졌죠. 아이고 너무 빨리 갔다. 이거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 쉬프트 쓸때 만약에 내가 적군을 죽이려고 하는 쉬프트는 뭐지 조금 아래로 보고 쏘시는 게 좋아요. 쉬프트는 질풍참이라는 스킬이고요. 견제하다가 이렇게 뒤로 보고 근접 공격 질풍찬 다음에 근접 공격 빠르게 나갈 거예요. 콤비네이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마스터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풍찬 거리 조절은 이제 그 내가 조금 바닥을 보면서 하면 적들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요거는 거리 조절을 어느 정도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이건 너무 밑으로 봤고 이건 방금 너무 밑으로 갔고요. 시프트 질풍참이죠. 근접 공격 평타 중에도 근접 공격이 가능해요. 이렇게 만약에 그 적군이 죽을 것 같으면 평타 쓰자마자 다음 평타를 아,
마우스 펜타 쓰자말자 다음 펜타를 노리지 말고 바로 주먹 공격. 다시 좋고요. 지풍지한 다음에 평타는 꼭 마스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근접 공격 이렇게 근접 공격. 평타는 마우스 왼쪽이라고 지칭할게요. 이제 평타 지풍차. 아, 이건 방금 지풍차 거리 조절 실패했고요. 이중 점프. 아이고 또 펭타 안 맞았죠? 아, 근접 공격 안 맞았죠? 이렇게 표창 던진다가 피가 딱 오면 이렇게 질풍차? 질풍창 정말 스피드하게 넘어가기 빠르게 이제 전진하기 때문에 아군들 적군들이 위,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뭐지? 적군 한가운데면 이중 점프 시프트로 탈출해 주시고요. 이 시프트의 이제 장점,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적을 킬하면 바로 스킬이 쿨타임이 초기화 돼요. 지금 8초죠, 잘 봐요. 아이고. 봐요. 3초, 이제 쿨타임이 3초였는데, 시프트가 바로 쿨타임이 돌아왔죠. 적을 딱, 킬을 딸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시프트로 적치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킬 따고, 다시 또 시프트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프트로 빠져나오고 2대1이나 이런 싸움에서는 아무리 커니 잘하시는 분들라도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는 마우스 왼쪽 평타로 견제해주고 피가 어느정도 딸렸다 싶으면 빠르게 지풍참으로 접근 평타 아니 안죽어가지고 지풍참 초기화 안됐고 지풍참은 데미지 50이기 때문에 피통 칸 2칸? 2칸 이제 평타 데미지도 이렇게 평타 데미지가 얼마지? 30인가? 두 칸 이상, 약간 이상 정도면은, 원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질풍참을 또 다시 빠져나오고, 질풍참은 이제 공격 스킬로만 쓰는 게 아니고, 생존기로도 쓸 수 있고, 또 내가 일반적으로도 이동할 수 없는 이런데, 질풍참을 통해서 2층에서 3층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한조하고 똑같이 벽타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벽타기 중에 또, 점프도 가능하기 때문에 봐요. 잘 봐요. 이중 점프하고 벽 타고 다시 또 점프. 이중 점프는 안 되고 이중 점프하고 벽 타고 또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 같이 움직이 바퀴벌레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무빙 엄청 상대방이 에임을 이제 그 교란시키는 무빙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적들을 이제 교란하는 소위 말은. 적들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속적으로 딜해가지고 적의 무리해서 킬을 따는 것보다는 적진을 붕괴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진 닌자 암살자 같이 킬을 딸 수 있으면 좋지만 무리해서 내가 킬 하나 따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큼 한타 싸움에서 내가 없으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가급적 킬 각이 보여도 위험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보이면 가급적 도망치는 게 좋아요. 도망치는 게 주로 이제 노려하는 대상 첫 번째 우선순위는 힐러. 힐러 메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 적군들을 부활시키는 궁이 있기 때문에 메르시부터 최우선적으로 피 작은 애들 탱커는 갑자기 물지 마요. 탱커는 이제 피가 크기 때문에 콤보로 질풍차 콤보로 평타 질풍차 그다음 근접 공격 이 공격으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질풍차 초기화 됐죠. 또 이동 묘지 이동해서 또 숨어주고. 아, 훨씬 낫고. 그 다음에 궁! 궁 스킬은 이제 모션, 시전 모션 1초에 칼을 뽑아다는 이제 1초 정도의 모션. 그 다음에 이 평타 삭체, 평타. 마우스 오른쪽이 칼 외에는 모션으로 바뀌는데. 이게 뭐지? 사거리가 길어요,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딱 근접해서 붙어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무시 탈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출해 주는 식으로. 기본적인 무빙법. 적을 잡을, 이제 표창을 던지다가 적을 가, 잡을 자극을 가게 보이며 이렇게 탈출. 그 다음에 그 궁 Q죠. Q죠. 궁 칼을 뽑아드는 모션은, 이제 그 모션을 가지고 있는 궁은 질풍참을 초계시키기 때문에 일단 적군 뒤를 봐가지고 가급적 앞에서 정면에서 쓰면 적군들도 대비하니까 적군 뒤를 노려가지고 적군의 뒤가 허점을 찔러가지고 시프트로 접근, 그 다음에 궁 쓰고 또 이제 궁 써가지고 칼 모션이라고 점프를 멈추지 말고 적의 헤드, 공중에서 적의 헤드를 노리는 식으로. 물론 이제 근접 공격은 헤드샷이 안 뜨긴 하지만 공중에서 날 때면 적군들은 하면 시즌은 이제 공중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내 위치를 보려고 하면 공중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나 말고 아군 딜러가 아군한테 뭐 초 이제 쌓이는 이제 그런 그 어그로 자체가 어느 정도 분산되기 때문에 공중을 방방 뛰다니면서 해주시고요. 궁을 썼을 때 유의할 점은 이제 이 스킬, 궁수도 궁중에도 이 스킬이 가능한데 이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해요. 적군들이 분명히 나를 이제 궁 모션 소리만 듣고 나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려고 뭐 화면이 이리저리 둘러볼 건데, 그때 나한테 초점이 쌓여있으면 바로 이 스킬 써가지고 그 적군들이 나한테 퍼붓는 그 딜 자체를 전부 다 반사시키는 식으로. 궁 쓰는 캐릭은 이제 그 화력 집중 대상이기 때문에, 어그로 대상 순위 1위이기 때문에, 궁 쓰는 캐릭은 그 특유의 모션 때문에 그때는 이 스킬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해요. 너무 킬에 연연하지 말고 이 스킬로 이제 반사시키는 것도 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못 잡았다. 겐지는 이제 그 교란 대상이에요. 킬러긴 뭐 각이 나오면 뭐 잡는 게 맞는데 한 마리 잡자고, 내 목숨 버리고 한 마리 잡자고 달려들고 전방위에 따로 뛰어다니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빨피라도 만약에 그 주변에 적이 4명 정도 있으면 질풍참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신감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은 가급적 그냥 놔두신 게 좋아요. 킬을 억지로 먹으려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중 점프 이런 식으로, 이중 점프 이런 것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이렇게 딱 싸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은 쪽으로 이중 점프하면 적군들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 이렇게 좌우 식으로. 또 이렇게 벽타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타기 형식도 되고 떨어진 것도 벽타, 떨어져도 벽타기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벽탔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지그재그 좌우좌우. 근데 너무 이렇게 좌우로 해버리면 적들도 그걸 위치를 그 겐지의 특성을 이제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칼의 사거리 상대 킬을 봐요. 이 정도 들어가요. 아이고. 궁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궁 자체가 시전 모션 1초, 근데 끝날 때 칼을 칼집에 넣는 모션 1초 정도라 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항동을 할 수 없는데 잘 봐요. 게이지가 왜 이리 안 차? 나 지금 잘못 썼고요. 질풍창을 써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잘 봐요. 1초? 예, 칼을 이제 꼽는 모션, 꼽는 모션 방금 보였죠. 제가 조금 늦었는데 꼽는 모션일 때 벽타기를 하면 그 꼽는 모션 자체를 캔슬시킬 수 있어요. 캔슬시키면 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바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벽타기를 통해 아주 캔슬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콤보. 평타, 질풍천 시프트, 평타 시프트, 평타 이 콤보. 그 다음에 적들이 이제 에임이 날짜가 너무 이제 적들의 활약이 나한테 너무 집중됐다 싶으면 다시 질풍참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적들을 죽이며 하면 질풍참은 이제 쿨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자, 점프 이 초기화 안 됐지 왜. 궁모션 이제 보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군들도 그 궁보이스로 겐지가 궁을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 뒤에서 이제 질풍참으로 접근한 다음에 궁 쓰고 썰고 점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칼 드는 모션 이제 캔슬했죠 방금 벽타기로. 항상 질풍전 다음에 근접 공격을 쓰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습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풍차 끝 모션 자체를 캔슬해가지고 근접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루시우 팔아있고 뛰었고 오우씨 포탑 있네. 저도 그냥 포탑전인데. 아이 토르비 하나 튀긴다. 아이씨 화물을 밉시다. 그럼 잠깐 뒤로 돌아 결혼 좀 해볼게요. 애들 뭉쳐있네. 뭐 위도우가 있는 거야. 자꾸 빨간 점이 하나가 보이죠. 빨간 점 파라면 넣었네. 저들을 또 분리사님이 없어졌어. 오프 왔어. 오씨. 죽발. 아, 일단 헬스팩 좀 먹고 와야겠다. 헬스팩 없나? 아, 여기 있지? 아, 씨, 토르빈, 진짜, 씨. 보따 또 샀어. 보따 또 씻고 있는데, 뭐. 아, 의미가 있네. 비트. 카라를 같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 씨. 아, 씨. 뭐야. 저 있네. 또 헬스팩 좀 먹고. 뭔다? 아, 나 저 루시우 궁 왜 저래 자주 써? 없어? 아무를 누가 주세요. 좋았어. 와! 반사 데미지 죽였는데? 나이스 타이밍 스킬. 와. 아, 노데스 좋아. 센스. 와, 저 보막 쓰니까 못 잡겠다. 이거 안 되네? 아, 메이저 그건 안 되는, 반사가 안 되는가 보네. 평타는. 메이 거드름만 안 되고, 화양발 그거. 안 되네. 아, 가셨다!
아이씨, 씨. 화물을 잃어봅시다. 디디디디 있어. 아이씨. 아, 석양맨, 저 씨. 내가 너는 잡는다, 씨. 어, 계속 까주세요. 맥클이 좀 까줘야 돼. 상대방이 조합을 잘 짜면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상대방 픽에 맞춰가지고 카운터 픽을 어느 정도 선택하셔야 해요. 뒤로 좀 빠져야겠다. 이렇게 평타? 마우스 왼쪽 그 다음에 평타 이렇게 쓰는 걸 연습하셔야 해요.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도 평타 쓰는 거 연습. 근접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위주로 마우스 오른쪽 평타 이렇게. 왜냐면 평타 사 평타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하고 마우스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 사이사이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봐요. 마우스 왼쪽 누르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딜레이를 끊기 위해서 평타 써주는 게 항상 제 그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근접에서 마우스 진짜 근접하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그 힐이 필요합니다. 루시우님 아 루시우란 고맙습니다. 형님 항상 이제 표창 날 때 좀 힘들더라도 헤드 쪽으로 노리시는 게 좋아요. 뭔 소리야 이거. 시프트로 이렇게 메이군 피해주고 아 그렇죠. 아 이거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지 근접에서 정말 깡패 같은 캐릭은 근접에서 갑자기 싸우면 안 돼. 이제 발 얼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시프트로 피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겐지는 견제 최대한 안 죽게 견제 뒤치기 들어가거나 뭐지 적군의 힐러를 끊는 식으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견제하고 꼭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죽이는 거는 한 명 잡고 한 명 죽어버리면 손해. 왜냐면 파티의 딜러 파티의 이제 딜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안 죽어야 해요. 아무리 게지가 빨라도 솔저의 궁은 이제 자동 낙원이기 때문에 솔저는 갑자기 솔저 궁은 피해주는 게 좋아요. 결과가 다를 것이다. 뒤치기 가지고 한 명 잡고 한 명 죽어버리면 손해. 무조건 최소 두 명을 잡아야 해. 한 명 잡고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죽어버리면 딜러 나머지 그 나머지 멤버들의 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한타에서 이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아이 뒤에 골목 대장 맥크리 영웅은 죽지 않아. 뒤치기 이렇게 뒤로 들어가가지고 궁 타임이죠? 잘 봐요. 아 이렇게 항상 적의 딜을 돌려야죠. 왜냐하면 뻔한 자리에서 궁을 쓰고 들어가면 적진유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전이 딱 이제 그 파티 나머지 파티원들하고 교전이 진행 중일 때 그때 뒤로 돌아가서 궁을 써줘야 해. 뻔하게 가면 안 돼. 혼자서 궁 쓰는 건 자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티원들 앞에서 이렇게 교전하고 있으면 뒤로 딱 들어가가지고. 시프트 누르고 항상 펭타 연습하시고
이렇게 한 방에? 저격 아저씨 누나가? 영웅은 죽지 않아. 이제 유형 느껴본 적 있어? 하지마. 이렇게 항상 좋다. 이렇게? 겐지는 이제 중요한 게 죽지 않고 계속 적들의 후방이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너무 킬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예. 한 명 따고 죽고 이런 식으로 되면 힘들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다 날라갔어, 씨. 사람들이 그 뭐 하다 보면 애들 있잖아. 킬 뭐 땄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내 킬, 나는 킬 뭐 했는데 누구들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이 게임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항상 딜을 돌다가 이제 파티원들이 함타 싸미트 버러지 같은 무조건 빠르게 합류해줘야 해요. 계속 이제 주변 뒤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서포터 힐러들이 이제 잘리니까 힐러들이 죽고 뒤에서 이제 합류할 때 그때 그 힐러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교전 지역으로 이제 중요한 한타 싸움에 이제 그 교전 지역으로 합류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한타 시작되면 바로 궁 포인트 모였으면 궁 써가지고 썰로 들어가줘야 해. 그리고 이를 이는 가급적 그 한 대 맞더라도 적군이 때리는 걸 보고 맞으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아니 뭐지, 예측해서 이제 이를 누르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사실 그 정말 힘들어요. 초보자분들 힘들 거니까. 한 대 맞더라도 안 죽으니까 한 대 맞는 거 가지고 한 대 정도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이 누르고, 이 누르고 그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는 꼭 적군 헤드를 위주로. 내 마우스 포인트로 튕 거지거든요. 적군들이 공격하는 이제 그런 뭐 투사체나 뭐 탄환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이제 조준하고 있는 에임 쪽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맥크리도 이제 근데 성간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맥크리면 성간탄 이제 딱 쏠 때 이 누를 수 있으면 그런 이제 타이밍을 잡으시면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성간탄만 이제 뭐지 반사시키면. 근데 좀 할 줄 아는 맥크리면 성간탄을 발 밑으로 쓸 게 뻔하기 때문에 발 밑으로 써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맥크리하고는 가급적 그 좁은 곳에서는 안 싸는 게 좋아요. 도망가는 게 좋아요. 성간탄 밑으로 써버리면 팀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팀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눈앞에 벽 타기 시프트 뭐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벽을 타고 벽 끝에 도달하면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중 점프가 되고 겐지의 이제 패시브 중에 하나가 이중 점프 벽 타기. 원거리에서는 이제 헤드를 맞추고 마우스 왼쪽인데 마우스 왼쪽 사이에 이제 후딜이 좀 길어요. 보면 후딜이 좀 긴 편. 막 싸울 적은 근데 빨리 나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그만큼 탄환 소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근접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돌리고 중거리에서는 마우스 왼쪽을 통해서 타타타 헤드를 노려가지 이렇게. 이렇게 맥크리 뒤에서 저격 있으면 이렇게 튕겨버리고. 아니 그거 있어요 시메트라만 가죠 뭐지 그 앞에 거라 포탑이세요? 방벽 있으면 포탑 빨리 채워요. 최우선적으로 포탑 제거해주고 타이밍 이제 딜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조준해주고 그죠?
아씨. 메인 원주 근접해서 싸우면 안 돼요? 안 돼. 팀 부교가 안 되기 때문에 메이아군이 후점부터 싸우면 안 돼요. 아이씨, 메이랑 근데 진짜 근접해서 싸우면 안 돼. 난 꺾이지 않는다. 메이랑은 갑자기 1대1로 싸우지 말고, 킬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적진을 붕괴시키는 목적으로. 뒤에 있어요, 렘보니. 뒤에 메이. 적진 뒤를 노려가지고. 나를 힐을 해줘요, 메르시님. 리얼님 오셨어요? 다시. 이렇게 적용 노려가지고 적용 딱 쪼고 있죠? 좀 못하는 적용이라가지고 한 방에 쪼고. 이런 이제 포탑 상태에서는 조금 뒤에 서 있는 게 좋았죠. 바로 스타트 튕가 버리고. 90을 해? 전에 이렇게 이제 힐 받으면 이제 뒤로 적군의 이제 옆구리 뒤로. 아씨, 시프트 썼는데 부착됐어. 오씨, 저 포탑 불러네. 힘 가지고 이렇게? 나, 야, 필러님, 보험! 그때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아씨, 아시청.
아침씨 아 대칭간에게 했는데 막 탄 데가 모자랐냐. 알팩 군 포인트로 캐야지 차야 하는데. 대칭간가 좀 군 포인트 빨리 채워주고. 붙였어요 바스티아. 아, 포탑 무기를 말까라. 포탑에 죽었네. 아, 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적순간 이동기를 찾았다. 이게 메르시 조심해. 위에 왼쪽 위에 메르시 있어. 아 메르시 안 돼. 아 근데 쟤 피가 너무 크다. 치료가 필요하다. 걸. 남은 시간 60초. 지겠다. 아, 이거는 썼어. 아씨 졌다.